네, 아, 1대1 균형을 맞춘 송병구 선수가 약간 상기된 얼굴로 지금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송병구 선수 승리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 송병구 선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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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처음에 경기 초반에 드래곤이 오버로드 딱 두 개 잡았을 때, 네. 네,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 처음에 저글링 두 마리 들어왔을 때, 네. 그 퍼즈 걸릴 때 제가 포즈를 지어야 되는데 딱 그 타이밍에 맞물려서 돈이 있는데 안 지어지고 퍼즈가 걸렸었거든요. 아~ 그래서 원래 두 마리가 못 들어오는 타이밍인데 퍼즈 그쵸? 풀고 다시 아~ BF 눌러서 짓느라고 늦어졌어요. 아~ 네, 근데 두 마리 들어와서 제가 아~ 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불리하게 시작하나 했는데 네. 네. 그러면 네. 멘탈왕 송병우 선수 네. 네, 멘탈계의 왕이잖아요. 네, 그러면 송병우 선수는 PNP가 걸리는 순간 프로게이머 송병우는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옛날에도 이렇게 12 앞마당 해처리하고 제가 서치 빨리 해서 생더블 하고 PP 걸린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 경기 가도 이겼기 때문에 뭐 다시 가도 맞춤으로 생더블 해버려야지 생각으로 그냥 네. 네, 제 경기 가도 뭐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런 아, 이유가 있을 때 네. 그런 이유가 있는데 저글링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럼 네. 기분이 되게 나쁠 거 아니에요. 그때 네.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하십니까? 아, 나쁘긴 했는데 지면은 이것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있으니까. 아! 보험이 있으니까. 네, 네. 아, 역시. 아, 네. 역시. 우리 귀여운 성명 선수. 아니, 근데 지금 네. 폭탄드랍 맞는 장면 나오거든요. 네. 이때도 그래도 아무리 진짜 철벽 멘탈이라도 이때는 조금 긴장하지 않았을까요? 그 질런 리버 때 저는 끝날 줄 알았는데 히드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막히고 나서 유닛이 제가 없더라고요. 아, 내가 졌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프로브가 너무 잘 쌓아가지고 정말 이거, 너무 많이 남았어요. 네. 프로브가 두 부대 반 정도 있었는데, 한 부대 반 정도 죽으면서, 막으면서, 이제 나한테 올인 한 방밖에 없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아. 그니까, 어떤 순간에도 항상 송병구의 마인드, 송병구 선수의 머릿속에는 긍정, 이게 꽉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아, 부정적일 때도 있는데,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네. 좋은 일만 더 생각하고 그렇죠. 네, 나쁜 일 별로 생각 안 하려고 야 네. 대단합니다. 또 송병우 선수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은데 네. 히드라 드랍이 프로버 사이에 떨어졌었잖아요. 네? 방금 히드라 폭탄 드랍이 네. 이 미네랄 사이에 떨어졌잖아요. 아, 네. 그럼 송병우 선수가 볼 때 어느 지역에 떨어지는 게 가장 위협적이었죠? 저는 지금 미네랄의 프로브 때문에 끼어가지고 히드라 수가 많아서 유닛으로 못 맞겠다는 생각 들고 순간 졌다는 생각도 잠깐 들었었어요. 근데 네. 그 경기 끝나고 팀원들이 이제 옆쪽에 오른쪽에 내렸으면은 오히려 그렇죠. 경기 네. 끝났을 네. 거라고. 네. 저도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미네랄 쪽에 내려서 제가 프로브로 겨우 막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게 아마 다른 선수들에게도 도움이 됐을 것 같고. 자 네. 이제 수많은 아 나는 너무 부정적인 것 같아 삶이 힘들어 하는 많은 우리 게임 팬 여러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긍정적인 우리 송병구 선수가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거 뭐 말할 게 있나요? 그냥 네, 부정적이면은 부정적인 대로 다 될 일도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냥 네. 안 되면은 말고 그냥 긍정적으로 살아간 게 스트레스 안 받고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 저희가 또 오늘 송병구 선수에게 아 총사령관에게 가르침을 한 수 예, 받았습니다. 별명이 매일 하나씩 만들어지는 송병구 선수. 네. 네, 역시 대단하고 네, 오히려 방태수 선수 이번 경기는 잡을 수 있는 그렇죠. 잡아야 했던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스스로 좀 놓친 경기 됐고 다음 경기에는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경기 때 기다려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해주신 것처럼 박태수 선수에게도 네. 오늘 경기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서로 한 세트씩 주고받았어요. 이제 세 번째 세트 네, 체인 리액션으로 넘어갈 텐데요. 자 양 팀의 선수들 확인해봅니다. 먼저 송병구 선수가 승리로 만통을 이어준 선수는 잘생긴 임태규입니다. 임태규 선수가 체인 리액션에서 대부분 출전했는데 이 맵에서만 6승 2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맵 버전이 바뀌기 전에도 5승 1패 네. 그 바뀌고 난 후에도 또 승리를 따냈기 때문에 임태규 선수 하면 체인 리액션 체인 리액션 하면 임태규 그렇죠. 이렇게 떠오를 정도거든요. 네. 네, 오늘 역시나 1대1로 맞춰진 기분 좋은 상황에서 네, 자신의 팀으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SK텔레콤 T1에서는 이번에도 저그 카드를 내밀었거든요. 자 그런데 어현수 선수가 아싸? 네. 고개라도 좀 흔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멘트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음악에 몰입하게 되네요. 어현수 선수가 진짜 마지막 라운드의 사나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역시나 이번 시즌에도 패 없이 3전 전승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경기를 펼치는 에이스가 한 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 그럼요. 종족별 에이스. 네. 어윤 선수가 그 역할을 해주지 못하게 되면 SK텔레콤 T1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갔어 저도 그 불안감은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럼요. 어윤 선수는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네. 멘탈이 흔들리면 안 돼요. 맞습니다. SK텔레콤 T1이 계속해서 지금 마지막 라운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이 어윤수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임태규와 어윤수의 세 번째 세트 승자가 누굴지 확인해 보시죠. 팀의 화이팅이 정말 뜨겁습니다. 자, 세 번째 세트 네오 체인 리액션 체인 리액션부터 전담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칸의 임태규 선수의 프로토스 진영 왼쪽, 자 그리고 오른쪽은 바로 SK텔레콤 T1의 현재 분위기 저그 중에서 가장 좋죠. 어윤수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네, 어윤수 역시나 이 맵에서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또 연승이 또 이 맵에서 또 이뤄지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공식전에서는 임태규 선수가 한 경기, 비공식전에서도 한 경기 임태규 선수가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뭐 많은 경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예, 지금 임태규 높죠. 선수가 예, 또 멘사토스라는 별명을 그렇죠. 갖고 있지요. 네, IQ가 상당히 높고 또 이 체인 리액션을 자신의 고향처럼 여기는 선수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매번 나오다가 한 번 좀 잠깐 쉬었죠. 잠깐 쉬다가 이제는 난지 모르겠지 지금에 다시 한번 나왔는데 네, 한번 쉬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본 거예요. 예. 네. 자, 근데 지금 어윤수 선수의 마지막 라운드에서 나이른 별명이 이래서 붙여진 거거든요. 지난 시즌에도 계속해서 6라운드 6전 전승, 이번에도 현재까지는 3전 전승. 오버로드 움직임이 상당히 뭐 특별했습니다. 풀어보 오는 그런 방향을 풀어보 오는 것까지 확인하고 나서 지금 드론이 빠지는 거거든요. 네. 오버로드가 그냥 상대편 기주로 그냥 시작하자마자 간 게 아니라 풀어보 온 것까지 확인하고 나서 드론을 빼내기 그렇죠. 위한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네. 6시 지역에다가 바로 멀티한 다음에 좀 이제 프로토스 이제 임태규 선수를 약간 좀 이런 식의 빌드에 연습을 많이 안 해봤겠지 싶은 그런 빌드를 좀 준비해왔고 워낙에 SK텔레콤 T1 역시 중요한 상황이라서 일단 어윤수 선수의 이 지역 멀티는 이후에 좀 준비성 한번 좀 기대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어윤수 선수가 마지막 라운드 분위기가 좋다는 거 그만큼 예, 경기에 대한 감각이 좋다는 얘기고 자 그것을 과연 마지막 완성까지 잘 시킬지 초반 분위기는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일단은 흡사한 경기가 나오긴 나왔었는데 다른 지역의 해처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기서 저글링 나오면서 막 뚫리는 이런 경우도 나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4인용 맵 같은 경우는 의뢰 여기다 건설을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맵은 2인용 맵이기 때문에 프로토스 프로보들이 다 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뻔히.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의외의 네. 전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일단은 그래도 뭐 프로보로 방향 4개만 가면 딱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늦게 대처하기보다는 임태규 선수는 역시 정찰의 자원을 아끼진 않네요. 네. 미나야 그거 8원 16원 이렇게 욕심을 내다가 경기를 질 바에는 이렇게 바로바로 정찰 가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 멘사토스 말고 스쿼토스도 있어요. 네. 사나이로서 쪼잔하게 이런 거 막 안 아껴요. 네. 자, 바로바로 그냥 예. 과감히 프로브를 보내줍니다. 봤지요? 네, 프로브만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살짝 빠졌습니다. 네네, 보고. 네. 자, 이렇게 되면 일찌감치 눈치를 채는 거라서 임태규 선수가 알고 경기 풀어나갈 수 있어요. 긴장해서 빵 터졌어요. 네, 지금. 아니요. 괜히 이제 막 속에서 이제 박태민 해설과 가끔 중계하다가 저도 막 비슷해질 때 가끔씩 있는데 네. 네, 일단은 저도 모르게 막 멘트가 이렇게 나왔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해요. 예를 들면, 괜찮아요. 하세요. 네. 정말 네.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방출하세요. 그러니까 네. 뱉어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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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사토스 되다가 이제 멘붕토스 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유치한 말. 재미없는 거. 죄송해요. 아니야. 이거 딱 타이밍이 나왔을 때 딱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일단은 고민하지 말아야 돼. 알겠습니다. 처럼 고민하지 말고 그냥 막 쏟아야 돼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안쪽 정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삼성전자 칸하고 SK텔레콤 T1은 지금 굉장히 라이벌 구도거든요. 양 팀 모두 다 프로토스 강세고 프로토스 주축인 팀인데 현재도 그림이 굉장히 예. 라이벌 구도예요. 게다가 저그가 약했는데 저그가 좀 좋아지고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자, 그림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가장 최근에는
보면 라이벌 느낌으로 이 두 팀이 더 많이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스코어도 1대 팽팽하고요. 현재까지. 네. 일단 해철이를 전진해서 건설했으면은 조금 공격적인 빌드를 당연히 사용을 좀 해야 되거든요. 히드라가 있어야지 일단 이 해철이를 지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병력에 의한 경기를 초반에 할 수밖에 없는 적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6시 지역 해철이를 전진 기지 삼아서 뭐 히드라가 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일단은 뭐 정찰을 어쩔 수 없이 허용할 수밖에 없죠. 저글링이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쵸. 네, 그렇다면 이제 임태교 선수가 맞춰서 병력 잘 모은 다음에 한 방 뚫기 정말 잘하니까 네. 그런 식의 유형의 경기하기에 상황을 지금 잘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네, 문제는 여기까지는 되게 이제 뻔한 상황, 프로보도 다 봤기 때문에 아 초반에 히드라가 오겠구나. 이 뻔한 상황을 그대로 그냥 밀어붙일 것인지 네. 아니면 꼬을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순진하게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머리를 한번 쓸 것인지 자, 그 말씀이었고요. 자, 중요한 건 지금 삼성전자카는 역시나 프로토스 네. 주력이의 팀답게 지금 3프로토스가 1, 2, 3라운드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1, 2, 3세트. 네, 그러면서 이제 어윤희 선수가 오버로드 생산하면서 미네랄이 좀 막혀있는데 히드라를 한번 찍은 것 같은데요, 다? 네, 라바 다 모아놨다가 예, 프로브 보낸 다음에 이걸 라바 전부 다 딱 이게 히드라 7마리가 찍혀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예, 한번 압박을 가서 좀 겁을 주긴 주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후를 한번 캐논 타임이 괜찮습니다. 네. 네, 미리 봤기 때문에 캐논 타임이 상당히 좋고요. 드론도 어느 정도 찍어주면서 완전히 가난한 또 올인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이후 플레이까지 생각해볼 수 있는 어윤수 선수예요. 저글링 살짝 한번 가봤고 말씀하신 네. 대로 바로 예, 네. 히드라 충원. 그렇죠. 지금 타이밍에 이제 슬슬 겁 주고 오버로드 입고 막아놓은 다음에 지난번 경기에서 워낙 그 캐논 입구에 많이 짓다가 김민현 선수에게 옆길 뚫려서 경기 졌잖아요. 예, 예, 예. 네, 이번 경기는 그런 일 없게끔 꾸준히 지금 정찰을 잘해주면서 캐논 적절히 지어줘야 네. 됩니다. 딱 막을 만큼만. 자, 포지 살짝 두드립니다. 초반에 적으로서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플레이. 아이고. 네. 자, 이러면서 커세어가 정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 상태고요. 임태규 선수 역시나. 네. 자, 그리고 해철이. 예, 예. 쫙 돌아보고 있죠. 네, 뭐 히드라 한 개 정도 커세어가 워낙 맷집이 좋기 때문에 예, 오버로드 하나 딱 잡아줬고 그 사이에 이제 드론을 한번 보충해주면서 예, 아주 무난한 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영형 예, 그런 히드라 빌드를 지금 준비해왔네요. 그리고 해철이 하나 뭐 말씀하신 대로 물 흐르듯이 어윤수 선수 가져가고 있고 자 포지는 깨졌어요. 네, 그냥 일단은 초반에 살짝 압박만 해주고 완전한 운영형으로 지금 넘어갔거든요. 6시 오른쪽 같은 멀티는 이후에 가져가기가 적으로서 상당히 좀 불편한 멀티인데 그 멀티를 미리 가져가면서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신의 12시 응당 가져가야 될 멀티는 나중에 거의 뭐 공차식으로 가져가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쉬운 거 먼저 할래 어려운 거 먼저 할래 그 선택에서 어쨌든 어윤수 자 일단 풀어 나갔고 네 히드라 쫓아내기 임태기 선수 좋죠. 이거 오버로드를 잡고 다크템플 한 개가 나와서 예, 상대방의 병력들이 이곳저곳에 분산되게 만들기 위한 예, 그런 질러색 움직임 같은데 네. 네 일단 임태기 선수가 이번 경기는 집중 상당히 좀 잘해주고 있네요. 특이하게 경기를 한 만큼 중요한 건 수비예요. 네, 얼마나 그럼요. 견고하게 잘할 수 있느냐. 자, 이 지역에 막 성큰도 건설하고 때에 따른 스포콜링 하나 건설해서 안전하게 일단 경기를 가져가는 게 어윤수에겐 중요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12시 이후에 멀티까지도 안정화되면 어윤수 선수 입장에선 진짜 남부러울 거 없이 경기할 수 있는데 자, 그 이전 타이밍 임태규 선수가 일단 맵 센터까지 나옵니다. 꽤 흔들리는데요, 생각보다. 테크가 좀 늦긴 늦었지만 오버로드가 상당히 좀 많이 잡히고 있고요. 네, 이거 히드라 한 기 다 껴야 됩니다. 네. 이거 없는데, 차. 자, 성큰도 이제 그렇죠? 들어갔거든요? 이거 한번 그냥 네, 싸워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뒤에 히드라가 오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네요. 네. 자, 임태규 선수도 초반 질러 아껴줘야 되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무리하지 않고 오버로드! 이거 잡아야죠! 네, 근데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끊어주는 유닛 집중력은 상당히 좋네요, 임태규 선수가. 진짜 막타 한 방이 모자랐어요. 네, 다크! 네, 자, 오버로드 잘 지켰습니다. 네. 이럴 때 그냥 질럿으로 싸움을 붙여버린 다음에 네, 스포가 없으면 한번 일단 무리는 안 하네요. 전반적으로 운영을 예. 한 방을 갖추기 전에 압박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면서 한번 모으는 건데 여기저기 살짝 건드려만 보고 있어요, 임태규 선수가. 네, 그리고 12시 멀티를 발견한다면 지금 질럿과 다크로 뺏을 수 있거든요. 여기는 취소 한번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버로드 스피드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자, 커세어가 이제 아래쪽으로도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센터 쪽에 있는 임태규의 병력은 네, 일단 돌아가네요. 조금 아쉽네요. 조금 더 정찰해서 12시까지는 한번 바라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싶은데 그냥 12시는 바라보지 못하고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드론 진짜 생산을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네. 드론이 넘치잖아요. 네, 그런데 12시까지 안장어가 되어버린다. 그 난리 나죠. 그렇죠. 네. 당연히 앉을 수 있는 멀티인데. 그러게요. 왜냐면 어쨌든 6시가 조금 힘든 멀티인데 거기 먼저 시작했다면 쉬운 멀티까지 자 본진 포함해서 네 군데가 돌아간단 말이죠. 적은 먹을 만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2시 같은 멀티는 이제 병력이 나와버리는 적이기 때문에 굳이 방어타를 많이 건설하지 않고도 수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자 근데 어쨌든 한 타이밍 아 근데도 또 12시 안 가네요. 네. 네. 이 타이밍에 12시 멀티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다라는 연습 결과를 좀 얻어서 그런가요? 센터를 빼앗겼는데 12시에 멀티를 과연 상대방이 할까? 네. 하고 있어도 없겠지, 취소했겠지. 이런 느낌인 건데. 알면, 아무것도 아, 없어요. 지금, 예, 이제 봤네요. 컷에 올라가서 봤네요. 네. 다크라도. 예, 닭 한 개 보내야죠. 다크라도 하나 달려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윤수도 병력이 좀 생겼어요. 치고 아, 나옵니다. 너무 너그러웠습니다. 임태규 선수가. 그렇죠. 네, 이러면서 뭐 러커 몇 개 생산을 한다거나 해서 뭐 지키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워낙 멀티가 이것저것 있기 때문에 오! 좋아요. 그래 한번 가는 움직임. 본진 한번 지켜라. 질럿 한번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움직임을 어윤 선수가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줬네요. 자 그리고 다크는 곳곳에 있습니다만 자 문제는 어윤수 선수가 원하는 대로 어쨌든 멀티는 지켜졌습니다. 그러세요. 한기 떨구네요. 그렇죠. 네 일단은 컷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네. 컷의 관리 잘해야 됩니다. 컷에 잡히는 순간 역류탈 바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네, 컷의 관리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그 한방 병력이 나올 때 그 병력에 힘이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오 여기 히드라 몇 개만 싸워주고요. 어, 많거든요. 이제는 병력이 많아서 12시를 발견을 해도 병력만으로 이 병력만으로 치고 가기는 되게 힘들어졌습니다. 템플러가 나와야 돼요. 여유롭게 가서 12시를 자, 견제할 수 있었는데 네, 그렇지 못했고 질러 3개 정도 다크 하나 네. 아야 그렇죠. 오 갔어요.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이러면 오 임태규 선수 오브레드 잡았고요. 아, 드론 빨리 때려야죠. 그렇죠. 자 충분히 어느 선수에게 타격 줄 수 있는데 아니 근데 길막을 당했어요 다크 템플러 기드라한테. 아, 한 개도 못 썰었습니다 다크 템플러가. 어윤수가 좋네요. 야 요거는 임태규 선수가 요런 결과를 바라보고 내린 애들은 아닌데. 그렇죠. 자 그리고 어윤수의 핵심 힐이 네. 들어갔어요. 템플러 쓰라 이겁니다 여기다가. 네 그렇죠. 이거는 그냥 CV만 해주고 12시 드론 다 붙였고요. 네 이 셔틀은 살아서라도 가야 되는 상황에서 어윤수가 이번 경기는 거의 완벽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임태규 선수가 좀 운영이 평범합니다. 그러게요. 반면에 어윤수 선수는 딱 맞춰서 자신에게 딱 맞는 그런 옷을 입고 와서 네. 집중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열심히 가지고 왔을까요? 네 이제 가스가 모이고 있어가지고 만약 뮤탈리스크 한 번이 생산이 된다면 템플러까지도 완벽하게 제압할 수가 있어요. 네 단순 질러 그렇죠. 뒤쪽에 템플러 네 아 템플러 끊어주는 건 좋은데 예 이러면서 다음 유닛을 뭐 뮤탈리스크 한번 찍어주게 되면 승기를 완전히 굳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프로토스의 주력 병력이 굉장히 지금 단촐합니다.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닛 한번 변경해주는 거 어윤수 선수에게는 정말 강력한 지금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자 이렇게 쏟아붙이는 것만으로도 어윤수는 사실 요 정도 충분하거든요. 지금 멀티에서 쏟아져 나올 병력들이 대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임태규 선수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올인을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아니까 6시 멀티는 병력이 추가 러쉬를 보호하러 가기에는 멀어요. 네. 예, 동선이 앞마당과 12시를 지킬 수 있는 지역은 병력으로만 맞고 이 지역은 건물 바리케이트와 네, 수비 성큰 두 개를 적절하게 언덕 성큰을 이용한 수비 정말 좋네요. 예쁘게 예, 아. 간격 딱 맞춰서 네. 수비 될 만큼 딱 지어놨어요. 템플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자신감 있게 히드라 리스크가 파도를 치는 겁니다. 네, 양으로 히드라 웨이브 정말 압도적인 경기력이에요 상대적으로. 아주 무난하고 아주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었고 어윤 선수가 집중 잘하고 있습니다. 자 템플러가 이제 프로토스에게 이렇게 히드라가 들이댄다는 것 자체가 이게 프로토스 입장에서 기분 나쁜 거거든요. 지금 막 나온 건 아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차피 스톤 없잖아. 네. 그냥 막 싸는 것 같아요. 자 언덕 쪽에 들고 그러나 아 전체 병력에서 밀리면 임태규 선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전체 병력에서 이거 막아내고 네 SK텔레콤 T1 네. 네, 벤치 분위기 좋아요. 좋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네. 템플러를 태워서 언덕 드랍을 해야 됩니다. 지금 드라곤 한 개 가지고는 그냥 시선 끌어주는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템플러가 네. 좀 많이 모여야 한 네 개 이상은 모여야 뭐 러쉬를 좀 가능하겠는데 뮤탈 나왔어요. 재앙이네요. 심지어 서너 개 아니고 많아요. 투가스로 예, 이 뮤탈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을 나중에는 생산할 게 불가능합니다. 와 네 개 상대방의 모든 전율을 상실하게 만드는 뮤탈 타이밍. 그러네요. 본진의 캐논 있어봤자 몇 개나 있겠어요? 아무것도. 근데 아 이 두 개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후딱 하고 와 네
주력 데미지 딜러였거든요. 그 딜러를 다 끌어주니까 네. 전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야, 그러면 나는 데미지 안 받고 예 그렇게 경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그 상대방의 앞마당 진지에 예, 무연 입성하면서 무난하게 경기를 지배하고 있고 셔틀을 차마차 내렸다지만 무기력하죠. 하이템 플러 템플러가 진짜 나와서 할 게 없네요. 자, 뮤탈레스크는 유유히 돌아가고 프로토스 추가 멀티는 할 수도 없고 나머지 적의 모든 자원은 히드라 웨이브. 그렇죠. 와, 진짜 프로토스에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반면 적에겐 로망. 너무 그렇죠. 이런 데 경기하기 네. 재밌고 쉬워요. 그렇죠. 해처리만 클릭한 다음에 네. SH만 누르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쭉쭉 랠리 포인트 네. 찍어서 그냥 병력 히드라 쭉쭉 웨이브. 예, 슬슬 이제 초반하면 됩니다. 네. 네, 좀 뭔가 시도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네, 일단은 히드라가 넘쳐납니다, 지금. 네. 자, 근데 거기 맞서 싸울 임태규 선수의 병력은 지금 템플러가 없어요. 그렇죠. 템플러가 만약에 보이면 또 뮤탈리스가 출동하고 네, 그래도 질렀더라고는 정말 많습니다. 네. 네. 자, 뮤탈리스 다시 한번 떴고요. 아, 지상과 공중에서 같이 움직이는 어윤수. 장벽이 네. 6시 와, 정말 다리. 가격대 성능이 본자 아니겠습니까? 짱이 그렇죠. 히드라가 짱이죠. 네. 자, 와. 다리를 꽉 채운 병력이 어윤수 밀고 들어갑니다. 질러드라곤 많은데 프로토스는 많은 이 많은 병력들을 뽑아내기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저거는 그냥 갈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같이 갈아주면 바꿔주면은 저거는 계속 뽑을 수 있는 유닛입니다. 자, 임태규 선수 집안 쪽으로 병력을 몰아 넣습니다. 템플러 템플러 두 개 나왔는데 스톤 한 번 못 쓰고 아. 아, 그리고 이제 어택당만 찍고 이 화면을 보지 않아도 될 만큼 압도적인 물량입니다. 네. 템플러가 템플러를 못 쓰면 얘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애거든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데 머리스 인구스 그쵸. 한번만도 못하는 미션인 겁니다. 합치지를 못하고 그 전에 잡히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 진짜 준비 많이 해왔네요. 어윤 선수가 분명히 인터뷰 선수 질질. 와, 어윤수 마지막 라운드의 사나이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사전 전승인데요. 체인 리액션의 사나이 임태기 선수를 상대로 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평소에. 그런데 이번 경기를 위해 프로토스를 상대로 완벽하게 짜임새 있고 한 번 들리지 않고 오버를 한 경기 잡아치에 살려주는 것까지 어윤수 이런 경기력이 SK텔레콤 T1 차우기에게 필요한 바로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각 종족이 정말 밸런스를 다 잡아가면서 1위를 압박하면 삼성전자 칸 더불어서 KT 롤스터까지 진짜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 칸의 다승 1, 2, 3위였습니다. 송병구, 허영무, 임태규. 예, 이런 상황이 다 나왔는데도 2대1로 지금 앞서가고 있는 SK텔레콤 T1이기 때문에 네. 그 자신감은 예, 더욱더 하늘로 치솟을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한 세트 말씀하신 대로 리드를 하고 있는 SK텔레콤 T1 2대1. 잠시 후 네 번째 세트 제이드에서 펼쳐질 텐데요. 자, 과연 삼성전자 칸의 반격이 네 번째 세트에서 펼쳐질지 잠시 후 네 번째 세트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